시작.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콘 만들어가지고 파당금에다가 버터를 슬라이스해서 앙버터 스콘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스콘 만들어 볼까요? 시작. 유리볼을 준비해줍니다. 이거를 한 20g 정도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과정이 중요해요. 보슬보슬하게 잘 버터가 가루화될 수, 가루처럼 느껴지도록 잘 섞어줘야 돼요. 이렇게 보슬보슬해졌죠? 이렇게. 중간에 카메라가 꺼진 거예요. 계란 하나 넣었고 밀가루 조금 더 넣고 우유를 좀 부어서 이렇게 반죽이 좀 되직하게 될 정도로 해주면 되세요. 막 치대지는 필요는 없고. 다음에 영상은 다시 한번 제대로 찍어볼게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30분 정도 이렇게 그냥 랩 씌우지 않고 그냥 두셔도 돼요. 아까 전에 급한 크랜베리를 넣어줄게요. 크랜베리랑 섞어줄게요. 모양은 굳이 이쁘게 잡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맛있는 스콘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스콘 모양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를 에어프라이에 넣을 거예요. 너무 어금직스럽죠? 정말 집에서도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스콘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답니다. 총 만드는 시간이 30분도 걸리지 않는 정말 진짜 베이킹 중에 제일
초보 1단계 코스예요. 집에서 만들어서 한번 진짜 드셔보시기 추천드리고요. 제가 며칠 전에 만들어놨던 팥 앙금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앙버터 스콘을 먹어보도록 할 거예요. 요거를 살짝 해동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올리면은 그 처음 만들었던 그 식감 그대로 진짜 먹을 수 있어요. 강추입니다. 이렇게 해동이 되었죠? 먹어볼까요? Never let go, stand tall and hold tight. Overcoming obstacles is the objective in life. Doubt is all the night, and unto them you shine bright. Cause inside your head, on goes the light. 음식은 역시 향도 중요하고 보기에도 좋아야 되고 냄새도 좋아야 되고 사진을 찍어야죠. 먹기 전에 When your time comes, don't postpone it. When others doubt and out, you don't condone it. Truth be told, yourself is your toughest opponent. When your moment comes, grab hold and own it. Never let go, stand tall and hold tight. Overcoming obstacles is the objective in life. Doubters all the night, and unto them you shine bright. Cause inside your head, on goes the light.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해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Then you shine bright, cause inside your head, on goes the light. Doubt is overnight, and unto them you shine bright, cause inside your head, on goes the light. 아, 이 티, 이 티, 티를 잘못 선택했어. 빨리 우러나는 티가 아닌데 티를 잘못 선택했어. 귀가 언제 우러날까요? 못 기다리겠다. 못 기다리겠어. 다음 영상은 뭘 해볼까요? 치즈케이크 만든 걸 해볼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해주시고 또 뭐가 있지?